회담은 끝났지만 화제는 여전합니다.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.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. 국민적 관심사인 백신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잘 되었습니다. 다만 우리 국민이 가장 기대했던 백신 협력은 정부 간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. 이달 초 저도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지만 정부의 협상력에 아쉬움이 큽니다. 우리 장병들에 대한 백신 지원은 고마운 일입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다행히 삼성 바이오로직스,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정부보다는 오히려 부지런한 기업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. 한미 정상회담은 끝이 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. 아마도 북한은 우리의 억제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발전에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. 중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만 발언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쿼드가 언급된 것에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. 누군가의 압박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.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원자력 협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미국이 확인해 준 것과 같습니다. 부족한 에너지 환경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, 그리고 국제시장을 고려할 때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.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